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나우스앱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 일상을 살아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새학기 준비로, 또 직장인분들은 직장으로, 혹은 개인의 문제들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말로 다할수 없는,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찬양 콘티를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저를 너무 감동하게 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댓글은 "맞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지." 이렇게 짧은 댓글이 저를 너무 놀렸는데요.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해도 믿을 수 있는 내 편, 내 사랑, 오직 하나 되신, 한분 되신 우리 주님 계신 거 아시죠?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로지 내편 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실로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주일이 아닌 손님 그 평일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실 수 없더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참 귀한 고백이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죠. 언제나 동일하게 늘 그 자리에서 우리 편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들 마음을 참 위로를 주죠. 때로는 용기도 주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누구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베프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믿고 맡기고 내 마음을 언제라도 던질 수 있는 내 편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한 4개 정도 도착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과연 내가 이 청년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따 설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라는 게 그죠? 그냥 갑갑함이 밀려왔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버텨내야 되나? 그런 질문 끝에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얼만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와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정말 내 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참으리 세 번 말고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내 기도 제목이야. 너무 와닿았어. 네. 너무 내 기도 제목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모두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건네고 주님 앞이 어둡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앞을 보는 능력을 주세요. 옳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옳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갑갑했으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선택하는 것마다 다 옳고 바르고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다 성공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과연 있습니까? 없죠. 이건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걸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때 이 고백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시편 기자가 했던 이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시편의 고백,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노라.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가장 은혜가 끼치고 가장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은 13편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우리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늘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져 나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가 있어. 당장 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솟구쳐 오르죠.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교회 차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랑 길에서 마주쳤는데 내가 봤을 때 서로 지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더 안 비켜졌다니 창문을 내리고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문 내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서 멱살자 끌어올리고 내고 싶었어요. 교회 차만 아니었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거기 안락교회가 안 지켰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능력이에요. 버텨내세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생 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어요. 30대가 있고요. 40대가 있어요. 50대가 있고 60대가 있어요. 인생 길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버텨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세요.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갖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 바랍니다. 주님 내 편이시라는 고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내 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이 담대한 고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능력으로 이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끊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셨습니다. 주여 내가 늘렸고 내가 무릎쳤고 내가 딴 길로 섰고 내가 다른 곳을 맞고 내가 주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눈 맞추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내일까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그 능력을 이제는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격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의 마음을 뒤틀어놓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모혈 내 마음과 새겨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리더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이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현안 청년 여러분,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이 사실 다 똑같은 거야.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참으리는 세 번 외치기 전에 예수 이름 세 번 외치기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중심을 잘 기억해야 돼. 사랑도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봤을 땐 이해할 수 있어. 나의 인내심으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없지만 주님의 인내심으로 내가 참아낼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잘 안 되지. 나도 힘들어. 나도 일주일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안 될 때가 많아요. 뚜껑 한번 열어놓고 또 혼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많아. 하나님 제가 또 못 참았네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쏟아놨네요. 그럴 때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지만 다섯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두 번이 되겠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좀 닮아가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형상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것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새 학기를 시작한 청년이 있을 때고 취업의 문제가 있는 청년들도 있을 때고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 앞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나의 취업도 나의 미래도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여라고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학업과 강원과 시험의 준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목사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 당당한 고백을 신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되어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고백합시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올해의 첫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1등이기를 바라며 첫 번째만을 기억하며 낮아지기 싫어하는 욕심만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곳, 소외된 곳, 그리고 사랑 없는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되어 주는 주님의 온기가 그리워 예배로 모인 젊은이들에게 하얀 눈꽃 같은 주님의 순결함으로 덮어주시고 노란 불꽃 같은 주님의 따뜻함으로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2월에 있을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많은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나간 1월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감사를
다가올 3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의한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